6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4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해져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맞을 수 있도록 시스템 시범 운영이 시작됐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는 광주 동아병원.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병원이 붐빕니다. 백신 접종을 예약한 시민들은 발열 유무와 혈전제 복용 여부 등 접종에 앞서 전문의의 문진을 받은 뒤 코로나 접종 받으러 오셨는데 현재 뭐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뭐 열이 나거나 몸살이 있으시거나 선착순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대상자인 만 65세부터 74세 어르신은 광주에만 12만여 명. 이 가운데 현재 78%가량이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 시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돼 백신 접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70세에서 74세는 예약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65에서 69세는 76.9%. 그리고 아직 이제 60세에서 64세는 좀 시작이 늦게 돼서 67.5%입니다. 대상자들은 광주에 위치한 400여 곳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다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당일 예약해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니 일부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의 실수로 잔여 백신 수량이 잘못 올라갔고 이 자료만 믿고 간 시민들이 헛걸음을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빨리 받아서 가족들한테 좀 부담도 좀 적게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다 보니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